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봇카플리 좋은 습관 스티커북에 대해서 리뷰 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변화시키는 23가지 좋은 습관이고요. 뒤로 돌려보시면 폴리와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고 즐겁게 좋은 습관을 길러요. 우리 아이를 변화시킬 23가지 좋은 습관을 요리 과정의 기초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 바른 생활 습관. 인사하기, 고집부리지 않기, 약속을 지키기, 고마움을 전하기, 책임을 다하기. 두 번째, 안전한 생활 습관. 위험한 곳에서 놀지 않기, 낯선 사람 조심하기, 안전하게 길 건너기, 주위를 살피기. 세 번째, 함께하는 생활 습관. 친구들과 다 같이 놀기, 서로 칭찬하기, 힘을 합쳐 문제 해결하기, 물건을 나누어 쓰기. 네 번째로, 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생활, 깨끗이 씻기, 건강하게 먹기, 운동하기, 청소하기, 아픈 친구 보살피기. 자, 그럼 비닐을 제거해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은 조심해 주세요. 자, 비닐을 이렇게 벗겨내고요. 꺼내고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과 노후의 좋은 습관 기르기 몇 월 며칠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바로 나오네요. 자, 스티커는 보통 앞에 있던데 여기 이 책은 뒤에 있네요. 스티커를 붙이기 좋게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냈고요. 자, 앞으로 돌아가서 자, 아까 이게 처음이었죠? 자, 펴고 자, 바른 생활 습관. 반갑게 인사해요. 폴리와 친구들이 서로 아침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친구들이 인사하는 모습과 인사말을 스티커로 붙여주세요. 자, 먼저 헨리가 있네요. 헨리를 스티커로 붙여주시고, 아침 인사니까 헨리가 친구들에게 잘 잤니? 이렇게 인사하고 있고요. 멤버는 즐거운 하루 보내 이렇게 인사를 하네요. 그리고 폴리는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로이는 힘찬 하루 보내 이렇게 인사를 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는 좋은 아침이야 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붙여주시고요. 옆으로 넘어가셔서 바른 생활 습관. 고집부리지 않아요. 꼬마 자동차들은 갖고 싶은 타이어가 있었지만 머스티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꿨어요. 스티커를 붙여 확인해보세요. 자, 미니인가요? 공주표 타이어가 갖고 싶어요. 야광 타이어가 갖고 싶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타이어가 갖고 싶어요. 얘들아, 타이어는 모양보다 튼튼한 게 좋은 거란다. 이렇게 마스티 할아버지가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튼튼한 타이어가 생겼어요. 자, 아까 이 친구들 이름을 알면 좋겠는데 친구들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아쉽게도. 자, 이 여자친구 분홍색 리본 단 여자친구는 아까 무슨 타이어라고 했죠? 공주표 타이어가 갖고 싶었는데 생각을 바꿔서 튼튼한 타이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클린이 동생인가요? 이 친구 친구도 튼튼한 타이어로. 어? 이게 맞는가요? 이렇게 붙여야 되는군요. 이렇게. 마지막 파란 친구. 친구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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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튼튼한 타이어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보시면. 헨리가 바른 생활 습관. 약속을 지켜요. 그림을 보고 친구들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약속을 잘 지켰는지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자, 스쿨비가 애니 잃어버린 인형을 찾아줄게. 그러니까 스쿠비 인형 찾아줘서 고마워. 그러면 인형을 붙여야 되겠죠? 잃어버려서 찾은 스쿠비가 찾아준 인형, 곰인형 붙여줬고요. 미니 머스티 할아버지가 쓸 안경을 만들어줄게. 미니가 할아버지 안경이 완성됐어요. 그럼 안경을 붙여야 되겠네요. 머스티 할아버지 안경 붙여주시고요. 폴리가 리안 진에게 편지를 꼭 전달할게. 진이 포스티 편지 전달해줘서 고마워. 편지 전달해줘서 고마워. 편지를 붙여야 되겠죠? 자, 편지 붙여줬고요. 옆으로 가서 이번엔 엠버네요. 바른 생활 습관. 고마움을 전해요. 스쿨비에게 선물을 받은 친구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모양에 맞는 스티커를 찾아 붙여보세요. 얘들아, 선물이야 이렇게 스쿨비가 말했고요. 자, 별 모양. 이 남자친구는 정말 기뻐 이렇게 말했고요. 이 여자친구는 하트 모양이네요. 마음에 쏙 들어 이렇게 말했네요.
그리고 이 남자 노란색 머리 남자친구는 세모. 우와 멋지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여자친구는 무엇이라고 말했냐, 고마워 이렇게 말했네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보면 자, 이건 책임을 다해요. 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서 나와있고요. 브룸스타운의 친구들은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해요. 책임감이 강한 친구들을 스티커로 붙여보세요. 브룸스타운을 안전하게 지키는 구조대원들. 구조대원들 붙여보겠습니다. 구조대원들. 앰버, 헨리, 로이, 폴리가 되겠네요. 우편물을 정확하게 배달하는 포스티. 포스티를 찾아서 붙여보겠습니다. 포스티. 붙여봤고요. 밑에 친구들을 안전하게 등교시키는 스쿨비. 스쿨비를 찾아서 붙이겠습니다. 스쿨비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옆에 큰 짐을 실어 항구로 옮기는 테리. 테리를 붙이겠습니다. 자, 그 밑으로 무거운 짐을 들어올려 배에 싣고 내리는 매티, 래피, 레키. 쌍둥이. 쌍둥이들. 매티. 래피. 그 다음에 레키. 자, 이렇게 다 붙였고요.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브룸스타운의 친구들을 칭찬해주세요. 이렇게 써있네요. 그 옆으로 포스트에 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몸이 건강해져요. 미니의 하루를 보고 시계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자, 보시면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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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는 시계를 보면 이렇게 돼있죠? 7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해요. 옆에 3시. 3시를 찾아서 붙여보겠습니다. 3시. 친구들과 만나 재미있게 놀아요. 6시. 6시는 이렇게 쳐주시고 저녁 식사 시간 전에 집으로 돌아가요. 마지막 9시. 늦지 않게 잠자리에 들어요.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스푸키의 건강한 생활 습관, 깨끗이 씻어요. 스푸키에게 비누 거품 스티커를 붙여서 깨끗이 씻어주세요. 깨끗해진 스푸키도 스티커로 붙여보세요. 자, 스푸키 정말 깨끗해졌어. 아, 비누 거품으로 씻어달라고 했죠, 먼저? 그러면 씻어볼까요? 비누 거품을 붙이겠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비누 거품 칠을 해서 스푸키 정말 깨끗해졌어. 멤버가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럼 깨끗해진 스푸키를 붙이겠습니다. 짜잔. 자, 스푸키 깨끗하네요. 그 옆으로 미니의 건강한 생활 습관, 건강하게 먹어요. 진이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었어요. 건강한 음식으로 식탁기를 꾸며주세요. 전 두개요. 저도요. 저요. 저요. 달걀 부침 먹을 사람. 이렇게 되네요. 자, 건강한 음식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먼저 된장찌개예요. 맛있겠네요. 그 다음에 밥. 콩밥이네요.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부침인가? 두부인가? 아니면 주먹밥? 그 다음에 샌드위치. 샌드위치? 그 다음에 계란부침. 계란후라이. 그 다음에 생선구이. 그 다음에 샐러드까지. 와, 쥐는 요리를 참 잘하네요. 자,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저씨는 후크? 후크죠? 자, 건강한 생활 습관, 운동을 해요. 구조대원들은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해요. 꾸준히 운동을 해요. 친구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스티커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되네요. 자, 앰버. 앰버 그 앞에는 로이. 로이를 붙이겠습니다. 로이를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나르는 헨리. 그 다음에 폴리. 달리는 폴리네요. 폴리 이렇게 다 붙여주시면 오오오 조금 더 이렇게 폴리까지 붙여봤고요. 옆으로 가서 마린이네요. 마린의 건강한 생활 습관, 청소를 해요. 다함께 사용하는 구조분부가 지저분해졌어요. 열심히 청소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스티커로 붙여보세요. 자, 보시면 청소하는 앰버네요. 먼지떨이로 청소를 하고 있는 앰버 붙여보겠습니다. 오오오오 이거는 다시 떼서 붙여야 되겠네요. 다시 잘 조준해서 우선은 앰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청소하는 짐도 있네요. 이거는 짐.
다음에 쓸어가지와 빗자루로 썰고 있는 해미, 바닥을 썰고 있는 해미까지. 물 달아야 돼. 뜨겁게 붙여지네. 자, 이렇게 그 정도가 깨끗해졌어. 클리닝 하지 마네요. 자,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포크네요. 반창고를 붙여주세요. 친구들에게 긁히고 깨진 상처가 생겼어요. 친구들이 빨리 나을 수 있게 반창고를 붙여 치료해주세요. 반창고를 붙이라고 되어있네요. 반창고. 반창고가. 자, 반창고. 오, 여기가 긁혔네요. 여기 반창고 붙여주시고. 또 옆에 모스 할아버지. 아직도 여기 긁히셨네. 반창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말이 많은데. 이 친구도 지금 긁혀서 반창고 붙여주고요. 그다음 포크도 여기가 긁혔네요. 긁힌 곳에 딱 붙여주겠습니다. 그 옆으로 가셔서 브루노, 안전한 생활 습관. 위험한 곳에서 놀지 않아요. 친구들이 위험한 장소에서 놀고 있어요. 위험의 스티커를 붙여 친구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자, 진이 친구들과 안전한 놀이터에서 놀도록 해요. 이렇게 말했네요. 자, 공사장에서 숨바꼭질 놀이 중이에요. 공사장에서 놀면 큰일 나죠? 그리고 위에 위험의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이 숲으로 놀러갈 때는 어른과 함께 가도록 해요. 이렇게 했네요. 숲으로 친구들끼리 놀러가는 건데 위험하죠? 어른들과 함께 가라고 했고 위험의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자, 또 다음 장으로 넘겨서요. 캡이네요. 안전한 생활 습관. 낯선 사람을 조심해요. 브룸스타운의 꼬마 친구들이 납치될 뻔했어요. 낯선 사람, 수상한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해요. 글을 읽고 조심의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수상한 사람을 보면 경찰에 신고해요. 자, 조심해 스티커 붙여주시고요. 그러면 처음 보는 어른이 도와달라고 할 때는 거절해요. 안 된다고 해야 되죠. 모르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해야 됩니다. 조심해. 그리고 그 밑에 장난감이나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해도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수상한 사람 보면 112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세요. 라고 말하네요. 그 옆으로 가셔서 안전한 생활 습관, 안전하게 길을 건너요. 친구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신호등과 횡단보도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 신호등과 횡단보도 스티커. 자, 신호등 먼저 붙일까요? 자, 빨간불일 때 멈추고 초록불, 녹색불일 때는 건너는 거 아시죠? 자, 횡단보도 연결해 주시고요. 꼭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로 건너셔야 돼요. 자, 초록불에 건너는 거야. 케빈 말했고요. 자, 건널 때는 초록불 나도 바로 건너시면 안 되고 왼쪽 오른쪽에 차가 오는지 잘 살펴본 다음에 건너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도 넘어가셔서요. 건강한 생활 습관. 미키의 표지판. 미키가 부러진 길에 콘크리트를 부었어요. 친구들이 콘크리트에 빠지지 않고 조심할 수 있게 표지판을 붙여주세요. 자, 표지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표지판. 아, 이건 밑에 거네. 표지판, 작은 표지판이 여기 있었네요. 공사 표지판. 그 다음에 또 공사 표지판 붙여주시고요. 그 밑으로, 밑에도 큰 공사 표지판이 있죠.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공사 표지판을 붙였습니다. 표지판은 없네요. 이렇게. 자, 표지판 다 붙였고요. 그 옆으로 가셔서 스쿨비의 안전한 생활 습관. 불이 났어요. 맥스가 숲속에 불이 난 걸 발견하고 바로 구조대에 신고했어요. 불이 나면 몇 번으로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1번, 숲에 불이 났어요. 2번, 구조대로 신고했어요. 3번, 구조를 받은 구조대가 바로 출동했어요. 4번, 힘을 모아 불을 안전하게 껐어요. 불이 나면 몇 번으로 신고 전화를 걸까요? 그렇죠. 9번으로 불이 났을 때 전화를 걸어주시면 되고요. 장난전화하면 큰일 나요. 저는 장난전화하면 큰일 납니다. 장난전화 하지 말고 진짜 불이 났을 때는 119로 빨리 전화를 걸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전한 생활 습관. 전기를 안전하게 써요. 전기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는 해주지만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스티커로 붙이며 배워보세요. 자, 젖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지지 말아요. 감전의 위험이 있어요. 젖은 손은 물기를 닦고 콘센트에 전기선을 꼽을 때는 물기를 닦고 뽑아주셔야 돼요. 감전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제품을 동시에 꽂지 말아요. 누전이 되면 위험해요. 여러 개를 꽂았을 경우 불이 날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 개를 꽂으면 안 되고요. 다 쓰면 또 빼놓고요. 플러그를 뽑을 때는 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 전체를 잡아야 안전해요. 이렇게 선을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플러그 자체를 잡으셔서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 외에 다른 물건을 넣으면 위험해요. 특히 어린이들 젓가락. 젓가락으로 탁 찌르면 큰일 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젓가락이 뭐 다른 거 다 안 됩니다. 위험해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요. 함께 하는 생활 습관. 함께 놀아요. 포크는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없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나 봐요. 상처 입은 포크에게 친구들의 마음을 담은 스티커 편지를 전해주세요. 자, 포크에게. 포크야, 미안해. 네가 우리가 놀기 싫어하는 줄 알았어. 하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네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마음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브루너, 그 다음에 덤프, 그 다음에 맥스. 맞다, 맥스였네요. 이 친구 이름 맥스. 맥스는 너와 함께 노는 게 즐거워. 같이 공놀이도 하고 남매 맞추기 놀이도 하자. 우리 마음을 받아줘. 하트 모양 붙여주죠. 같이 놀자, 포크. 포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자, 포크가 마음이 풀렸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클린이네요. 함께하는 생활습관. 서로 칭찬해주세요. 보름스타운 친구들은 모두 장점이 많아요. 글을 읽고 누구를 칭찬하는지 스티커를 붙여 확인해보세요. 자, 우편물을 배달하는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한 친구예요. 누구죠? 아시죠? 네, 바로 포스티가 되겠습니다. 포스티 붙여주시고요. 옆으로 가서 손님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친구예요. 네, 그렇죠? 케이비죠? 그다음 밑에는 항상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며 공놀이 묘기를 보여주는 친구예요. 누구죠? 네, 맞아요. 브루너예요. 브루너. 네, 옆으로 가셔서 브룸스타운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는 친구예요. 클린이죠? 클린이 마지막으로 붙였습니다. 네, 옆으로 가셔서 함께하는 생활습관. 힘을 합쳐요. 서로 힘을 합치면 혼자일 때보다 더 큰일을 할 수 있어요. 힘을 모아 친구들을 구하는 구조대의 멋진 모습을 스티커로 붙여보세요. 처음에는 나무 사이에 끊긴 케블, 폴리와 앰버와 로이가 구해내고 있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이 관광차 이름 뭐였지? 후쿠 맞나? 호쿠라고 하고요. 호쿠를 구해내고 있는 로이와 앰버와 폴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은 이게 이 안에 놀다가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를 아마 구출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에는 이 꼬마 레미콘을 도와주고 있네요. 바퀴가 이게 시멘트에 바퀴가 굳어서 못 움직이고 있어서 구해지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면은 클린이가 여기에 표지판에 끼었는데 이 끼은 거를 지금 구조해주는 장면이고, 마지막은 자, 일단 붙이겠습니다. 여기도 클린이에요. 클린이가 많이 구조됐었네. 클린이 구조하는 헨리와 폴리의 모습이고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로이의 함께하는 생활습관. 함께 나누었어요. 브루스타운 친구들은 서로의 물건 나눴으며 사이좋게 지내요. 친구들이 어떤 물건을 빌려줬는지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헨리가 내 카메라를 빌려줄게. 이렇게 그냥 카메라. 헨리의 카메라. 그다음에 브루너. 슈퍼볼로 친구들과 같이 놀아요. 슈퍼볼. 그 다음에 지니, 내 공구를 나눴어요. 공구 상자. 옆에 클린이의 내 돌돌이 청소도구를 빌려줄게. 돌돌이 청소도구. 자, 그 옆으로 가시면요. 폴리의 함께하는 생활습관. 브룸스타운의 용감한 친구들. 용기를 내어 친구들을 도운 브룸스타운의 친구들에게 용감한 시민상 배지를 달아주세요. 베니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어둡고 무서운 숲을 혼자 달려서 구조대에게 연락했어요. 자, 용감한 시민상 베니에게 주고요. 그다음 머스티 할아버지는 나무 더미를 밀어 길을 막아서 납치된 꼬마 자동차들을 구해냈어요. 자, 머스티 할아버지께도 용감한 시민상 배지 드리고요. 캡은 위험한 일을 당한 친구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용감하게 구조대에게 연락했어요. 자, 배지 붙여주시고. 그다음 구조대는 마을 친구들이 위험에 빠지면 언제나 용감하게 구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가폴리아 친구들, 폴리, 앰버, 로이, 헨리. 자, 붙여주시고. 자, 마지막 장이네요. 자, 보시면 헨리의 함께하는 생활습관. 친구를 도와요. 포스티가 배달해야 할 우편물이 너무 많아서 클린이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클린이가 마린에게 편지를 전달할 수 있게 끊어진 길을 연결해주세요. 자, 끊어진 길을 한번 연결해볼까요? 자, 다리를 끊어졌으니까 끊어진 길을 다리 오 이렇게 연결했고요. 두 번째 다리로 이렇게 연결했고요.
세 번째 다리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 옆으로 마지막이죠? 폴리오 친구들에게 기분을 얘기해 주세요. 특별히 기분 좋았던 날, 슬펐던 날은 언제였나요? 자, 기분 좋은 날.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화난 날. 화난 날은,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 그 다음에 슬펐던 날은 아파서 힘들 때. 자랑스러웠던 날 아,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폴리, 앰버, 로이, 헨리에게 기분 좋았을 때, 화났을 때, 슬펐을 때, 자랑스러웠을 때 그런 날들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로봇카 폴리 좋은 습관 스티커 부분에서 리뷰및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도 다른 장난감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